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진상 자영업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영업자분들에게 진상이라는 단어는 판도라의 상자와 비슷할 것 같은데요. 한번 열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진상이신 분이 글을 읽고 화가 나셨다면 저처럼 혼자 삭히시기 바랍니다. 진상의 반대말이 정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좋은 손님, 좋은 사람? 단골 정도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보통 공개된 장소에서 나는 진상을 좋아합니다 하는 일은 없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싫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계속 나타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개업을 앞두고 용도에 맞는 실내 인테리어는 피치 못할 공사입니다. 그런데 바닥 에폭시나 먼지, 목공 소음이 나는 공사 시 사전 양해 없는 사람들은 큰 진상이 될 소질이 다분합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지 모를 수 있지만 초보 진상도 진상입니다. 인테리어는 공사하는 분들이 하니까요. 그런데 공사하는 사람들도 양해 없이 공사를 하면 찐진상 당첨 같습니다. 하물며 너는 얼마나 잘났냐며 본질을 흐려버리기도 합니다. 얼마 전 60대의 중년과 중학생을 출입금지시킨 카페들도 있었습니다. 노키즈존은 좀 오래되었죠? 근 미래에는 혼자 있고 싶으니 모두 나가주세요 하는 곳도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문제는 손님으로 받기 불편한 사람이 있고 편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려봤느냐는 사장의 권리인데요. 사람들에게 치이다 보면 세상을 보는 시야까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뜻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산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돈을 목적으로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야 하는 사람이 고객의 출입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자영업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진상과는 더 이상 여기고 싶지 않다는 단호한 의사표시를 한 것인데요. 다만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내린 판단은 자칫 큰 손해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자신을 믿어주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든든할 것 같은데 주위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자영업을 하며 겪는 진상은 의외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주차나 소음, 냄새, 분진, 쓰레기 등의 문제 들릴 것입니다. 실외기, 덕트, 스피커, 간판, 침이나 담배, 품격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을 벌인 사람은 나몰라라 하겠지만 옆에 사람들이 불편해서 주위뿐만 아니라 손님도 떨어지게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네이버 지도에 사업의 소개와 인사말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주위 분들에게도 개업덕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인사말 정도는 건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에도 노력하는데 주변 분들과도 잘 지내보는 것이죠. 시작이 반이다. 파타고니아는 옷을 파는 회사인데요. 착한 기업으로 알려져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홍대의 치킨집에서 5,000원밖에 없었던 형제에게 치킨을 대접한 착한 자영업자. 한 분은 유재석 씨의 놀면 뭐하니에 출연하고 돈줄이 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외국은 잘 모르겠지만 착한 치킨집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정서상으로 암암리에 하루 수천 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배고픈 아이들을 만나게 된다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지만 존경심을 갖게 되고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의식 못하고 있는 사이 내가 주변의 진상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두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는 SNS에 일상을 찍어 올리면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으려면 착하게 살 필요가 있거든요. 억지로 한번 착하게 살아보는 거죠, 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